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색 LED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에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립스 휴라는 제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립스 휴라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드래깅을 해서 원하는 색을 형광등, LED 등에서 색깔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와 삼색 LED를 가지고 이와 거의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필립스 휴와 같은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을 이용해 키보드로 삼색 LED의 색을 바꾸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 R, G, B 그리고 또 C를 통해서 R을 입력하면은 빨간색이 증가하고 G를 입력하면 초록색이 증가하고 B를 입력하면 파란색이 증가하고 또 C를 누르면 다시 모든 색이 초기화가 되도록 해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삼색 LED 하나가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이와 같이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삼색 LED의 그라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11번, 10번, 9번 핀을 삼색 LED의 빨강, 초록, 파랑, 바로 이제 영어로 숫자, 영어로 한 글자로 RGB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RGB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대한 필요한 설정에 대한 라이브러리 선언과 변수를 입력해 주시고 RGB는 빨강, 초록, 파랑의 현재 상태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설정해 둔 변수들이고요. 레드핀, 그린핀, 블루핀이 빨강, 파랑, 초록을 제어하는 핀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경 색깔을 그냥 RGB로 한번 초기화 시켜주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색이 검은색이 되겠죠. 밑에는 이제 기존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드로우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프레스드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 키를 입력하면은 그 키 값을 기준으로 스위치 문에서 이제 한번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R을 입력한 경우, G를 입력한 경우, B를 입력한 경우, 또는 C를 입력한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R을 입력한 경우에는 아까 설정해 두었던 R이라는 변수, 빨강을 입력, 빨강에 대한 정보 값을 하는 R이라는 변수를 증가시키고, R 값이 255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G, B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를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R equal G equal B equal 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에서는 이제 오른쪽부터 이제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코드가 읽히는데 0이라는 값이 B에 할당이 되고 B라는 값이 다시 G에 할당되고 G라는 값이 다시 R에 할당됩니다. 결국에는 0이 B에 입력돼서 B가 0이 되고 B에 0이 있기 때문에 G 또한 0이 되고 G에 0이 있기 때문에 R 또한 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R과 G와 B에 대한 변수값을 각각 레드핀의 R, 그린핀의 G, 블루핀의 B, 아날로그 라이트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삼색 LED의 값이 변경이 되고요. 다시 그거를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RGB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100분의 1초 단위로 변경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시면요. 처음에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R을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화면이 빨간색에 변환과 동시에 삼색 LED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B를 눌러서 섞어주시면은 화면에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삼색 LED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C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LED가 꺼지면서 화면의 색깔도 검정으로 바뀌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싱으로 아두이노의 삼색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한 다음에 그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있는 색깔 정보를 얻어오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어떤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사용자가 그 사진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 특정 부분의 색깔 정보를 얻어서 바로 이제 그쪽 LED 등의 색깔을 바꾸게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 색깔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삼색 LED의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번 특정 사진을 놓고 그 사진에서 색깔 정보를 얻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준비된 사진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었고요. 프로세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준비된 사진의 이름을 rainbow.jpg라고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저장된 rainbow.jpg를 img라고 해가지고 p이미지형 변수로 불러오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러온 다음에 윈도우의 창 크기를 img.width, img.height라는 것을 입력을 해줘서 이 이미지의 넓이랑 이 이미지의 높이 값으로 윈도우의 창의 크기를 설정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img를 입력하면은 이 이미지가 바로 윈도우 창의 배경이 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드로우에서는 별도의 코드는 없고 마우스 드래그들을 보시면은 color c 하시고 get에 있는 get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et이라는 메서드는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특정 위치에 있는 색깔 정보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예전에 color라는 함수가 color라는 color형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함수였다면은 get이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를 통해서 그 좌표에 있는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의 색깔 정보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바로 마우스 x, 마우스 커서 x좌표, 마우스 y, y좌표가 여기서 x좌표, y좌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넘어온 정보가 C에 저장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레드, 그린, 블루라는 함수입니다.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함수는 각각 그 컬러형 변수에서 레드, 바로 빨강에 해당되는 값, 녹색에 해당되는 값, 파랑에 해당되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intln이 이제 문자를 찍어내는 건데 레드라고 적고 레드 함수를 적은 값을 통해서 이제 빨간 값을 찍어주고 그린이라고 적고 그린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녹색 값을 찍어주고 블루라고 적고 블루 함수를 통해서 파란 값을 찍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 콘솔 부분에 레드, 그린, 블루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란 부분에 가시면은 블루 값이 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좀 빨간 부분에 가시면은 레드 부분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이미지에서 특정 픽셀의 컬러 정보를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둘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그 마우스 움직인 것의 색깔을 바로 삼색 LED의 색깔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LED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사진을 이용하면은 색깔이 표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컬러 피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색깔을 고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색깔 표가 생성되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 표 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은 해당 커서에 있는 색깔이 삼색 LED에 빛이 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보시면은 앞에 봤던 것처럼 이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셋업 부분에서 윈도우 크기를 설정하시고 여기서 테두리를 그리는 것을 사용 안할 거기 때문에 노 스트로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고 여기서 난수를 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랜덤 시드 그 랜덤 시드의 키 값은 세컨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반복문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포문인데 하나는 i를 카운터로 하고 하나는 j를 카운터로 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 창의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은 앞에 봤던 것처럼 각 직사각형들이 20개가 총 20줄이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중 반복문을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이중 반복문은 20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또다시 20번 반복하기 때문에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돼서 400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보시면은 필 하신 다음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면의 색깔을 설정하는 것을 난수로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 j를 통해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데 i 곱하기 20, j 곱하기 20, i 플러스 1 곱하기 20, j 플러스 1 곱하기 20.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복문이 시작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i가 지금 처음에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0이니까는 0부터 시작하면은 그리고 j도 0부터 시작하잖아요. j가 0부터 시작하니까는 여기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20, 0 곱하기 20 해서 0 곱하기 0한 다음에 i 플러스 1이니까는 20, 20 해서 현재 여기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i는 안 바뀐 상태에서 j만 바뀌니까는 여기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사각형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드로우 쪽에서는 이제 별도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서도 마우스 드래그들을 사용하는데 마우스 드래그들 만약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깅 하시면은 해당되는 마우스 좌표에 픽셀 정보 값을 C로 얻으시고 그 C로 얻은 것을 레드, 그린, 블루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얻어서 다시 각 빨간 레드 핀, 블루 핀, 레드 그린 핀, 블루 핀에다가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레드, 그린, 블루를 사용했을 때 실수 형태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트를 통해서 정수를 변환해 주었죠. 실제 코드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와 같은 색깔, 컬러 피커라고도 하는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표가 생겼죠. 만약에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른 색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우스를 파란색 쪽에서 드래깅 하시면은 삼색 LED가 파란색이 됐고 다시 드래깅해서 초록색 부분으로 가면은 LED가 초록색으로 됐고, 노란색으로 되면 노란색이 됐고, 빨간색으로 되면 빨간색이 됐죠.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삼색 LED가 좀 값이 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필립스 휴와 같이 색깔이 좀더 풍부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색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색 LE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사진에서 특정 정보를 분석해서 그 색깔을 사진이나 이미지의 색깔을 삼색 LED에 표시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아무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아니면 풍경 사진들로 바꿔서 한번 색깔 정보를 읽어와서 하는 것으로 한번 수정도 해보시고요. 또 지금은 마우스 드래그 이벤트를 사용했지만 마우스 드래그 이벤트가 아니라 마우스 무브나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도 한번 재미나게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